저녁만? 응? 아니야, 아니야. 아, 근데 고야야 그렇다 치지만 양숙이도 그러지? 응, 언니도 오케이 했어. 어, 그래? 뭔가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구만. 투자금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어, 테란이가 그러는데 고야가 오늘 저녁 같이 하자고 나 초대했대. 지네 집으로요? 당신 전처가 허락했어요? 아, 그렇다니까. 저쪽 집안 식구들한테 난 아주 완전 영웅 됐어. 어머, 잘 됐네요. 그럼 오늘 바로 투자금 얘기 꺼내면 되겠어요. 당신 행여라도 그 돈 달란 소리 머뭇대지 마요. 당신 그 돈 받을 자격 충분히 있으니까. 아, 좀 쫄리긴 하네요. 아유, 그럴 거 없대도요. 아이, 그쪽 사람들 그 정도로 사는 거 다 누구 덕인데요. 당신이 경제적인 부분을 다 뒷받침해 줬으니까 가능한 거라고요. 그지? 당신 그저 당신하고 나하고만 생각해요. 응? 우리 매년 이맘때면 뉴질랜드 퀸즈타운으로 휴양 가서 우리 얼마나 좋았어요. 나 더 이상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 더는 못하겠어요. 걱정 마라. 내 반드시 이곳에서 탈출시켜줄 테니까 어떻게든 투자금 받아서 이번 프로젝트 대박 터트리면 이 단칸방 말고 이 저택 명의 당신 앞으로 다 바꿔줄게. 꼭 좋은 소식 갖고 와야 돼요? 응? 나만 믿어요, 나만. 아, 좋아, 대평씨. Trust me. 아, 이뻐.